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가 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의 사이가 왜 안 좋은지를 알면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란 다소 절망적인 전망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사이가 좋아질 수 없는지, 그 둘은 왜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앞서 어느 국가가 잘했고 어느 국가가 잘 못됐는지 밝히는 영상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아주 오래전 중동지역엔 정말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분포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족도 그중 하나였고요. 히브리란 강을 건너다라는 뜻으로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참고로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족은 이집트 왕조의 탄압을 받으며 국가에 강제 노역되는 등 노예로 고통받은데, 이 히브리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난 게 바로 모세입니다. 이때 홍해를 갈라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40년을 떠돌았지만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모세사 후 모세 대신 야호수아가 히브리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도착해 정착하죠. 가나안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1세기에 히브리족, 즉 유대인들만의 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성기를 맞는데, 물론 이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민족의 국가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죠.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두 왕국 모두 다른 민족의 국가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계속 그 지역에 살면서 본인의 연고지에 따라 혹은 시대에 맞는 강대국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소속된 일종의 다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컨대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의 영토로 말이죠. 그런데 민족을 불문하고 이 지역 민족들이 바다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도 가나안 지역을 떠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체해 이 지역 저 지역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로마 제국과 이후 유럽은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비록 유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한 종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까지만 믿는 유대교와 구약의 신약까지 예수의 존재를 믿는 기독교 사이에 확연한 구분이 지어지면서 유럽이 기독교화되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유럽에 퍼져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 유럽 지역이 연고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은 더 심했겠죠. 별다른 일을 할 수 없던 유대인들은 조금씩 금융업과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었고, 이게 그나마 돈이 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금융업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가 박해해서 어쩔 수 없이 금융업에 종사했을 뿐인데, 이 기독교의 유럽 사회는 천하고 타락하고 비윤리적인 돈 노름을 한다며 유대인들을 더 차별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원래 있던 가나안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나 유럽으로 일파만파 퍼졌지만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경 이슬람교가 탄생해서 이 지역은 물론 중동과 서남아시아 전체가 이슬람화되었죠. 이 지역 유대인들도 이슬람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 유럽에 퍼져있는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원래 남아있던 이슬람의 유대인들과 뭐 같은 조상의 같은 민족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7세기에 이슬람이 탄생해서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 같은 민족의 개념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른 이슬람의 아랍권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대대손손 이어나가다가 1000년이 흐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거죠. 더군다나 종교가 그렇게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요약하자면 유럽으로 퍼져나간 유대인들은 약 2000년간 그래도 유대교를 믿으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지키고 온갖 유럽인들의 박해와 탄압을 받으며 살아갔고, 원래 자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슬람화되어 역시 1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통해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19세기가 되면 세계가 아주 격하게 돌아가던 시기죠. 19세기에 민족, 종교, 지역을 불문하고 동네방네 민족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민족주의 붐에 불타오른 유대인들은 19세기 중후반부터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원래 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핵심 지역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이스라엘 왕국 재건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은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고요. 실제로 20세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에 이미 9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네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기가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들 멋대로 세계를 재단하던 시기였었잖아요. 특히 영국이. 유럽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영국이 역사적으로 외교면에서 얼마나 야갑고 영악하고 얄미운지 아실 거예요. 영국은 늘 다른 민족들 혹은 다른 국가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본인은 불구경만 하다가 마지막에 나서서 국제사회를 재편하는 외교 방식을 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 중동지역만 제대로 장악하면 엄청난 경제적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대사관이었던 맥마흔이 팔레스타인 동네에 있던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들에게 전쟁만 끝나면 영국이 너희만의 국가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거라며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이걸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였던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시오니즘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던 유대인 금융가 대부호 집안 로스차이드 가문에다가 영국도 시오니즘을 지지한다며 1차 세계대전만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왕국을 약속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이슬람 세력과 이곳에 오려고 했던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서로 영국만 믿고 독립국가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했고 강력한 거대 국가가 사라지자 더더욱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몰려 이곳은 혼돈의 땅이 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속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고 1925년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1933년에는 23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은 영국이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후 공백화된 땅에서 아랍 이슬람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국이 위임 통치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영국은 시오니스트를 강력 후원하며 유대인들을 계속 이주시키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1936년 팔레스타인 아랍단체는 영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나 진압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자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위험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48년 결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가 이스라엘 정부 수립을 승인했죠. 왜냐하면 세계 각국 곳곳에 유대인 출신의 거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국에는. 설상가상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자 영국 병력과 행정력은 전부 이 지역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는 아랍 이슬람 세력들은 우리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진짜 주인이라며 곧바로 전쟁에 나서니 바로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이곳은 유대인들의 땅이었으니 유대교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선 비록 본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멀어졌고 이슬람교이긴 하지만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본인 조상들이고 200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이 지역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너네가 외부 침입자니 나가라, 이런 입장인 거죠.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만들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땅의 주인을 가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어지는데 결국엔 팔레스타인이 집니다. 가자지구라는 좁은 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몰리고 여기에 장벽까지 세워버리면서 완전히 고립되어버리죠. 그래도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을 되찾겠다며 계속 테러와 전쟁을 이어나가다가 지금의 이 상태까지 온 거죠. 이렇게 살펴보니 두 국가의 갈등이 가벼운 게 아니며 쉽게 해결될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도 양측의 민간인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